노란 봉투법 네. 그리고 25만 원 뭐 법 있잖아요. 네. 그걸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냥 나가 떨어졌는데 그 정청래 위원 법제사법위원장이 정말 마음대로 하는 영상 때문에 어제 네. 화제가 엄청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사항 조사계획서 채택입니다. 이에 8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조사청문회를 포함한 검사 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다시 묻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위원장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저 양반은 저 집단리인가 퇴거 명령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 뭐 얼마나 참 저분 웃기는 게 국회 조직법 그 조그만 책자 들고 뭐 몇 점 몇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정작 저분은 뭐 국회의원 몇 선을 했긴 했지만 앞에 있는 유상범, 주진우 뭐 네. 이런 사람들이 다 네.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고. 네. 그러니까 법은 내가 더 공부 많이 했을 텐데 그 말 그렇죠. 맞거든요. 예. 근데 그 앞에서 꼭 법을 갖다 대요. 네네. 그래가지고 퇴거 명령인데 저거 어저께 사실 저게 꽤 깁니다. 예. 어저께 그 어떤 식으로 저 정청래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이 진행을 했냐면 자 의원 아까 방금 나와서 보셨죠. 읽은 다음에 이 있습니까? 하면은 민주당 쪽 앉아 있는 쪽에서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뭐 이런 식으로 예. 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 자체를 예. 거의 그냥 깡그리 무시하다시피 그렇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반발을 해서 예. 계속 거부권 유도하냐? 어? 예. 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아니 국회의원 입을 막는 게 이게 말이 됐느냐? 그러니까요. 이거는 정말 입법 독재다. 이런 여러 가지 이게 나라 망신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여러 의원들에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저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앞에 자 퇴거 명령 내립니다. 퇴거하세요 이런 식으로 아주 일방적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상범 의원이 얘기했죠. 나가면서 네. 아 지금 그는 곽규택. 곽규택 의원입니까? 예. 유상범 예. 뭐 주진우 예. 곽규택 이렇게 다 예. 나가가지고 네. 그 항의를 했죠. 네. 그래서 했는데 이제 하고. 퇴거 명 그러고는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네. 이제 돌아가면서 퇴거 명령 하니까 퇴거 명령 한다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네. 퇴거 명령 신경 쓰지 마세요.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지가 하면 돼. 이라고 얘기한 게 이제 카메라에 네. 잡혔죠. 네. 그래서 지가 보내 때문에 또 이제 이걸 갖고 네. 네. 박지원 의원이 또 뭐 네. 이게 뭐 난리를 쳤죠. 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이제 또 뭐 발언권을 제한하겠다. 그렇죠. 도대체 민주당은 이렇게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법을 잘 이용하죠. 법을 깨트리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면서 법을 잘 이용을 하죠. 그리고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법 만들고. 그렇죠. 네. 이거는 근데 저는 여기서 참 하나 목격한 사실은 뭐냐면 예.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게 저 말이 막히고 예. 말을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를 너무 의원들이 불편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게 왜냐하면 예. 이렇게 저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입을 막아놓으면 국민의힘은 그거에 대해서 대항해서 예. 당신 뭐냐, 네가 뭔데 지금 저기 하냐라고 저는 따질 수 있으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한 것을 갖고 아 뭐 점잖지 못하게 지가 뭔데 왜 하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의 그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국회에서는. 지가 뭔데 정도 나오는 건 굉장히 점잖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저기서 또 반말로 들어가요. 지가 뭔데? 지? 그러니까 이게 내용으로 따지면은 그거잖아요.
법제사법위원장이 네. 퇴거 명령을 할 그 네. 야당 여당 의원들한테 퇴거 명 반대하는 의원들의 퇴거 명령을 할 권한이 있느냐 예, 예. 이 말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권한이 있는지 따져봤는데 그게 아니라 박지원 의원은 반말했다고. 네. 지가 뭔데? 지? 어디서 자기들 그렇게 맨날 붙이잖아요. 존경하는. 그거 얘기했나요? 그 저 박지원 의원은 그러면은 저 사과했나요? 그 군 저 무슨 사과예요? 예, 군 예. 장성들 불러놓고 안 했죠. 나가 있으라고 얘기하고 왜 손도 들고 있으라 그러지? 발 들고 한쪽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얘기 예. 안 했죠. 그거 예. 했잖아요. 그거는 사과했나요? 그 사과했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말 뒤끝도 없던데. 예. 그럼 그것은 반말과 정말 저 경멸의 말 아닌가요? 그럼 반말보다 사실은 더 심하죠. 더 심하죠. 예. 그거 사과하지 않았잖아요. 하여튼 저게 때문에 너무 열 받았는데 저거를 저는 저 영상 따기 위해서 앞뒤를 다 보다 보니까 너무 열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 안에 들어가서 이게 국민의힘의 그 율사 출신 예. 의원들 심정도 이해는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법이나 이런 거에서 논리적으로 얘기를 아무리 해도 저 법제사법위원장은 네.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토론할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과연 정청래 개인의 인성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냐? 저는 예.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저런 증거들을 하나 둘씩 모아서 민주당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가 맞아요, 맞아요. 이거에 증빙 사례를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민주주의 훼손하는 거예요. 네. 그 말로서 그냥 상징적으로 입법 독재다. 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수사 정도인 것 같은데 그쵸. 실제로 내용적으로 저게 이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정청래 씨가 저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토론할 자유, 토론의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회의원에게는 네. 그걸 완전히 막아버리고 저렇게 과반 자기네가 그 숫자적으로 우세라고 해서 저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예. 이런 그 증거들을 저는 조금 모아서 민주당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정말 자료집도 만들고 증빙도 만들고 번호도 붙여서 네. 그 목록을 만들어서 예. 민주당은 과연 민주주의 정당인가에 관한 의문을 저는 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예. 그냥 즉자적으로 당권 그때 네. 지금 이렇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금 사실 진짜 너무 정신없어요. 어저께 저렇게 그 25만 원하고 이거 이제 사법이 통과해서 본회의 올리고 오늘 당장 벌어지는 일은 네. 그 가가지고 본회의도 하고 필리버스터 하느라고 저것도 넘어가는데 그렇죠. 저거를 일종의 자료로서 남기자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걸 쌓아가지고 네. 몇 건을 했다. 네. 정청래의 입법 독재 사례 몇 건, 예, 예. 토론 무시 몇 건, 네. 민주주의 훼손 사례 몇 건. 왜냐하면은요 이게요. 예.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냐면은요. 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예. 대통령 탄핵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많은 법을 아는 사람들은 야 그게 말이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하지만 일부 세력들이 그 얘기를 줄기차게 주장을 하면서 작은 증거들을 모읍니다. 그런 다음에 봐 탄핵할 수 있어.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다. 예. 박정희 대통령이 할 수 있다 정신을 오히려 민주당이 탄핵에서 발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민주당이 이렇게 이제는 금기어도 아니에요. 예전에는 탄핵이라고 하면 야 저거 극좌야? 말도 안 돼. 윤석열 대통령 초기에 어땠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노리고 있다라고 얘기 나오면 사회에서도 저거 극좌네. 저 말도 안 되는 저 사회 불순분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탄핵이라는 말을 거침없이 합니다. 지금 뭐 정청래는 네. 국민 스포츠가 됐다고 하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떠도는 김용민 의원이 주말에 촛불 네. 작년 촛불 집회 이런 데서 네. 김용민 혼자서 탄핵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마치 그 꺼내서는 안 되는 네. 지금 임기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대통령한테 무슨 탄핵이냐. 맞아요. 불경이라기 아닙니다. 불경은 아니고 논리적 비약이고 그리고 탄핵이라는 제도적 행위가 너무너무 큰 거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이란 말을 못했는데. 그런데 이런 탄핵병 중독자들을 그러면은 대응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른 보수 쪽에서는 네. 자 그러면은 이 탄핵을 이렇게 중독되는 상황은 이거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다. 네. 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면은 이 정당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중지시켜야 된다, 정지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